이게 어린이 유아복인데요. 2살짜리 옷이에요. 그래서 저희 외손자가 2살짜리에서 아버지가 어른 옷만 했었는데 유아짜리를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판 떴고요. 지금 한 마리를 떴어요. 원단은 잘 희마니까 희마는 맞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밑가시는 떼야 되겠죠. 희지 포함해서 뜬 겁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시접이 있고요. 조금 크게 떠 있습니다. 원판을 어차피 그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대강 잘라도 됩니다. 봐도 될것 같은데요. 앞판을 놔볼까요? 굉장히 걸려요. 약간 틀어도 됩니다. 안 나올 때는. 그러면 여기서 손에 온몸판이 나와야 되겠죠. 충분할 것 같은데요. 빠듯합니다. 빠듯해. 최대한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몰겠습니다. 이게 지금 빠듯한 게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다 되집니다, 이게. 이걸 욕구지라 그래요. 이것을 정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정바이어스. 약간 틀어지면 비바이어스고요. 여기는 지금 안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안 늘어나요. 근데 이제 비바이어스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잡으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옷이 막 잘 늘어난다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비바이어스는 조금 덜 늘어나죠. 이렇게 정바이어스로 잡았을 때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도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원단들이 좋아서, 원단 조직, 그 짜는 질이 좋아서 사방 스판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양복지로.
양복지도 이렇게 사슴도 늘어나고 다대지도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고. 옛날 그 옷들은 그렇게 안 되죠. 손에 넣을까 제가 좀 푸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이는 항상 반려수로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시접이 없으니까 시접을 줘야 됩니다. 이것도 비바이스로 해주면 좋습니다. 자를 때 1cm로 정확하게 잘라놓으면은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주머니 속을, 주머니 여기를, 요걸 요걸로 지으면 될 거예요. 지금 주머니를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브라를 잘라놨으니까, 시접을 1cm 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이걸 갖다가 이걸 먼저 박아줘요. 여기다가 먼저 박아줍니다. 박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박아 뒤집습니다. 박아 뒤집으면 주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주머니가. 그럼 여기도 이제 박아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42년 동안 일했는데 손가락을 바늘로 찍어본 게 처음입니다. 바늘에 벗겨가지고 뺀질 빼냈습니다. 이야, 손가락 세 번 찔려야 기술자가 된다던데 나는 이제 한 번 찔렸는데 기술자 되려고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가 낫지 있는데 그까지만 닦아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가 딱 뒤집어지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때리겠습니다. 이게 원단을 여기다 대주면 좋아요. 그러면 주머니가 벌어졌을 때도 이게 안 보이겠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뭐 이거 벌어질 일이 얼마나 있나요? 아이롱으로 꽉 눌러놓으면 괜찮습니다. 3점. 총은 한 3.5점 될 거예요, 될 것이. 뒷줄을 짜겠습니다. 짜기 전에 이걸 먼저 박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에만. 지금요, 타브라를 먼저 꺾어가지고 1인치로 여기 먼저 박았습니다. 표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놓고 아이롱을 꽉 눌러보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좁기 때문에 안 버려집니다. 아무래도 얘들을 그래도 안 그러면 안에다 테이프를 하나 붙여줘도 좋고
두 살짜리라 아직 두 살이 안 됐어요. 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건데 돈은 안 빠지겠네. 이제 내가 좀 짧았던 말이네. 노비에는 박혀야 되니까요. 쭉한 번에 박아도 되겠죠. 일단 여기부터 박아놓을 거예요. 얘들이랑 지퍼는 안달 거예요. 고무줄로 바로 통고무줄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한 서너 살 되면은 지퍼를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가위 낫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1cm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쭉 일직선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죠. 남자는 마이다대 이쪽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다 박는 거예요. 마이다대 쪽으로 폼만 내주는 거죠. 폼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쭉 일자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너무 갑자기 돌리지 말고 공줄만 달면은 제가 여기다가 지금 로고를 하나 넣으려고요. 이렇게 몇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달까. 이건 앞판 쪽에 줬겠죠? 우선 이거 등판에다 달 거예요. 뒷판 등판에다가. 뒷판 등판 달고 이것을 왼쪽 주머니 밑에 이렇게 달 거고요. 저희 손자가 아우디를 타고 다니니까 아우디를 여기다가 주머니 속에 오른쪽에다가 딱 해주면 시즈를 밀면서 가겠죠. 주머니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쯤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 그건 빨간색이네. 검정 걸로 해야 되겠어요. 얘들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다가 주머니 옆에다가 이렇게 봐야 되네.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비가 달려야 되니까 뒤쪽으로 해서 색깔을 여기 너무 죽어도 죽어가지고 이게 말이야.
나중에 국물을 탈수 있게끔 여기다가 박아주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막았고요. 한쪽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단추를 달아놓으면 국물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키우고 줄이고 이쯤에다 단추를 달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으니까요. 카브라를 했고요. 주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배색이 밝아야 되는데 너무 죽은 색깔이 그렇네요. 고무줄은 여기에 보면은 고무줄에 이게 단추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부족하게 그냥 팔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집어 넣어가지고 나중에 입을 때게 허리가 크다 그러면 당기면 되고요. 허리가 적다 싶으면은 늘리면 되고. 조금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혜택에. 이렇게 손자가 입어보고, 허리가 어쩐지, 기증시 할 때도 있잖아요, 기증시 할 때도. 잘 입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주름 단나 넣고, 4분의 3짜리. 기증시 할 때도 있잖아요. 한번 데려가지고, 딸이, 우리 손자가 아우디를 타고 다녀요. 두 살짜리가. 그래서 아우디 마크를. 해가지고 상의에다는 또 있어요. 상의에는 이게 뒷판으로 갈 거고요. 이게 앞판으로 갈 겁니다. 앞판으로 이렇게 등짝에다 이렇게 달 거고 이건 앞판 왼쪽에 이것은 밑에 쪽으로 오른쪽 밑에 쪽에다 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고무줄을 넣었는데요. 고무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 단추를 하나 달아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더 줄이려면은 여기를 단추를 해가 풀러가지고 단추를 해서 잠그면 되겠죠. 한번 달아볼까요? 바지가 아주 조금만 해서 손자가 있으니까 손자가 아직 세 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잘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잘 맞으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그 입던 옷 바지나 이런 거 있죠. 상이나 그 옷을 적어서 못 입은 옷들 있잖아요. 그 옷을 그대로 뜯으세요. 뜯기 싫으면 가위로 잘라버려도 돼요. 잘라가지고 그대로 놓고 원단 사다가 잘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뒷주머니도 조카가 좀 돈 좀 넣을 수 있게끔 용돈 좀 넣으라고 이렇게 주머니도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의 기성복은 그 주머니가 없어요. 입술 주머니로 모양만 내놨거든요. 근데 우리 손자는 용돈 좀 많이 받으라고 할아버지가 많이 주려고 주머니 이렇게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옷은 주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름을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려주면 됩니다. 그냥 밋밋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 달았습니다. 저희 손자가 아우디를 타고 다녀서 그거 뭐냐고 비슷한 모양이면 같이 별로 이해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른 오시고, 아이들 오시고 가는 여기는 항상 잘 가려져 버립니다. 기저귀 안 찰 때는 조금 클지도 모르겠지만, 기저귀 찰 때는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량을 많이 주변에 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센치자로 볼까요? 기장은 45, 구마대는 20, 허리도 41, 42네요, 허리가. 기본 책자에 그 쓰여 있는 사이즈를 보고 제가 재단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어른 옷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유아복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